This is the Golden Gate Bridge in San Francisco. While it isn't golden, if you see it on a sunny day, you just might be fooled. 자, 여러분 보니까 어때요? 많이는 들어봤죠. 척 보니까 알겠습니다. 뭡니까? 그 유명한 골든게이트 브릿지. 바로 금문교인데요. 자, 이름이 골든게이트 브릿지란 말이에요. 그죠? 자, 금으로 만든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붙였을까요? 자, 그런데 햇빛이 많은 날에 보면은 그 다리가 햇빛에 반사되어서 마치 금으로 만든 것처럼 보인대요. 그래서 골든게이트 브릿지라는 이름이 생긴 겁니다. 자, 자, 오늘은 이곳에서 문법 연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함께 가시죠. 자, 이번 시간은 13장 문법 연습할 차례죠. 자, 여러분 책 184쪽입니다. 자, 저와 함께 문제를 풀어가면서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을 차근차근 정리를 해보죠. 자, 먼저 A번, 맞는 단어를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시죠. 엔? A, o A strange man sat between he, him, and I, me. 자, 해석해보면 어떤 낯선 사람이 그와 나 사이에 앉았다 이런 말이겠죠? 자, 여기서 between 이하를 보세요. between A and B는 A와 B 사이에 이런 뜻이죠. 전치사 between 다음에는 목적으로 명사나 대명사에 목적격이 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와 나 사이에 이런 뜻이 되려면 히와 아이의 목적격인 h 과 m 를 써서 between h and m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h 과 m 가 되겠어요. 아주 간단하죠. 자, 정답을 확인해 보죠. strange man sat between him and me. 2. Your car is larger than my own. own one. 자, 일단 해석을 해 보면 네 차가 내 것보다 크다 이런 뜻이겠죠? 자, 소유격 플러스 온이나 명사나 대명사의 소유격 다음에는 원을 쓰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것이 말을 표현할 때 my own one 이런 식으로 쓰면 틀리죠. 그냥 own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확인해 보죠. Your car is larger than my own. 3. Let me introduce my friend. This that is Mr. Wilson. 자, 3번입니다. let me 동사 원형은 제가 뭐뭐 하겠습니다. 자, 이런 뜻으로 I will 동사 원형과 같은 의미죠. 자 introduce 소개하다 이런 뜻이니까 let me introduce my friend 내 친구를 소개하겠습니다. This 혹은 that is Mr. Wilson 이쪽은 Mr. Wilson입니다. 자 이런 뜻이겠죠. 자 사람을 소개할 때 관용적으로 this를 쓰죠. 그래서 this is Mr. Wilson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아주 쉽죠. 자 정답을 확인해 보죠. Let me introduce my friend. This is Mr. Wilson. 4. 자, 4번입니다. 자, 먼저 leave to를 보세요. leave to는 leave A to B, A를 B에게 맡기다. 자, 여기에서 목적어 A에 해당하는 what 이하, 즉 what you can do by yourself가 너무 길어서 뒤로 뺀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Don't leave to others 혹은 t h e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지 마라. One you can d b by yourself. By oneself는 혼자 힘으로 또는 혼자서 홀로 이런 뜻이니까 네가 혼자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을 이런 얘기죠. 정리해 보면 네가 혼자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을 남에게 맡기지 마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른 사람 자 이런 말을 할때 others와 the others 중에서 어떤 것을 써야 되는지를 묻는 문제가 되겠어요. Others는 막연한 다른 사람들 즉 other people을 가리키고 The others는 일부 사람을 제외하고 남은 나머지 사람 전부, 즉, the rest, 이런 의미죠. 자, 그런데 이 문장에서는 문맥상 막연한 다른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니까 정답은 others가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확인해 보죠. Don't leave to others what you can do by yourself. 5. This dictionary is mine. It cannot be your, yours. 자, 5번입니다. cannot 동사 운영은 뭐뭐일 리가 없다. 이런 뜻이니까. This dictionary is mine. 이 사전은 내 것이다. 자, 여기 mine은 내 사전, 즉, my dictionary를 가리키는 소유대명사죠. It cannot be your 혹은 yours. 그것은 네 것일 리가 없다. 이런 뜻이죠. 자, 정답이 뭘까요? 자, 문맥상 니것 이런 말이 들어가면 되니까 소유대명사 yours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 yours는 너의 사전, 즉, your dictionary 이런 의미를 갖는 것이죠.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This dictionary is mine. It cannot be yours. 6. invite a friend of her, hers to the party. 자, 6번입니다. invite a to b는 a를 b에 초대하다 이런 뜻이니까 invite a friend of her 혹은 hers to the party. 그녀의 친구 한 명을 파티에 초대라 해 이런 뜻입니다. 이거 우리 다 알고 있는 이중 소유격 문제죠? 그녀의 친구 한 명은 이중 소유격 즉어 명사 그다음에 오브 소유 대명사 이런 형태가 돼야 하니까 a friend of hers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아주 쉽죠? 정답은 hers가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확인해 보죠. Invite a friend of hers to the party. 7. It is I who is a m responsible for it. 자, 7번입니다. 자, 이 문장 어디서 많이 본 형태죠? 자, is that 강조 구문이 나왔습니다. 설명 조금이따 할게요. be responsible for는 뭐엇에 대해 책임이 있다 이런 뜻이니까 그것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람은 바로 나다. 이런 말이겠죠. 자, is that 강조 구문에서 강조되는 부분이 사람이면 대개 대 대신에 후를 쓴다 그랬죠. 자, 이 문장에서도 강조되는 말이 아이로 사람이기 때문에 후가 온 것입니다. 자, 여기서 강조된 것이 아이니까 동사는 당연히 m 이 되어야겠죠. 자, 강조구문 일치와 후를 빼버리면 주어 i와 연결되는 것은 당연히 동사 m 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정답을 확인해 보죠. It is I who am responsible for it. 8. Do you want a watch? Yes, I want it. 1. 8번. Do you want a watch? 너는 시계를 갖고 싶니? Yes, I want it 혹은 o n e 응, 하나 갖고 싶어. 이런 말이겠죠? 자, it과 one의 차이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one은 불특정한 것을 가리키고, it은 특정한 것을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는 특정한 시계를 가리켜서 그것이 갖고 싶다 이것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시계, 즉 불특정한 시계를 갖고 싶다는 얘기니까 정답은 one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one은 a watch를 받는 것이죠.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보고 다음 문제로 갑니다. Do you want a watch? Yes, I want one. 9. Do you want this watch? Yes, I want it. o 자, 벌써 9번입니다. 문제가 다 쉬워서 금방금방 풀리죠. Do you want this watch? 이 시계를 원하니? Yes, I want it 혹은 one. 응, 그것을 원해. 이런 말이겠죠? 자, 바로 8번 문제와 비교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this watch가 일반적인 시계가 아니고 이 시계, 즉 특정한 시계를 가리키니까 정답은 원이 아니고, 이슬 쓰면 되겠습니다. 자, 8번과 9번 문제 혼동하지 않도록 복습할 때 주의를 기울여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보죠 Do you want this watch? Yes, I want it. 10. Our uniforms are brown. They, their, theirs are blue. 자, 10번. Our uniforms are brown. 우리의 유니폼은 갈색이다. They 혹은 their 혹은 theirs are blue. 그들의 것은 푸른색이다. 이런 말이겠죠. 자 문맥상 그들의 유니폼, 즉 그들의 것 이런 말이 들어가야 하니까 정답은 당연히 소유대명사 theirs가 됩니다. 자 여기 theirs는 그들의 유니폼, 그래서 their uniforms를 가리키죠. 자 정답을 확인해 보죠. Our uniforms are brown. theirs are blue. 11. Her voice is like Her mother, her mother's. 자, 먼저 해석해보면, 그녀의 목소리는 자기 어머니의 목소리 같다. 즉, 그녀의 목소리는 자기 어머니의 목소리를 닮았다. 이런 말이겠죠? 자, 이렇게 해석해보니까, 블랭크에서 그녀 어머니의 것, 즉, 그녀 어머니의 목소리, 이런 의미를 가지는 소유대명사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명사의 소유대명사는 소유격과 형태가 같으니까, 그냥 apostrophe s를 붙인 her mother's가 되겠죠? 자 혹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녀 어머니의 목소리는 her mother's voice 이렇게 쓰면 되는데 중복되는 voice를 생략해서 그냥 her mother's 이렇게 써도 같은 뜻이 되죠. 이때 her mother's는 소유격으로 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해 봤는데 자 여하튼 답은 her mother's가 됩니다. 자 정답을 확인해 보죠. Her voice is like her mother's. 12. I saw someone, anyone. 자, 12번입니다. 먼저 해석해보면, 나는 어떤 사람이 그 방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자, 이런 뜻인데요. 자, 원칙적으로 someone은 긍정문에, anyone은 부정문이나 의문문 또는 조건문에 쓰죠. 자, 이 문장은 긍정문이니까 당연히 someone을 써야겠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짚고갈게 있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 동사로 지각동사 so가 쓰였기 때문에 목적보로 원형부정사 엔터가 나온 것이죠. 자, 다시 한번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하고 다음 문제로 가자. I saw someone enter the room. 13. If you have some, any money with you, please lend me some, any. 자, 13번입니다. If you have some 혹은 any money with you. 자, with you가 있으니까 수중에 돈을 가진 게좀 있으시면, please lend me some 혹은 any. 제게 좀 빌려주세요. 자, 이런 뜻이겠죠? 자, 원칙적으로 some은 긍정문에 any는 부정문, 의무문 또는 조건문에 쓰죠? 자, 이 부절, 즉 조건문이 나왔으니까 일단 any를 써서 if you have any money with you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please로 시작하는 주절은 긍정문이니까 some을 써서 please lend me some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너무 쉽죠?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보고 14번으로 가겠습니다. If you have any money with you 14. 번 해석은 간단하죠. 커피 좀 드시겠어요? 자, 이런 말인데요. 자, 원칙적으로 의무문에서는 any를 쓰지만 의무문이라도 권유, 의뢰 또는 긍정의 답을 기대하는 경우에는 some을 쓴다 그랬죠? 자, 이 문장은 의무문이지만 커피를 드시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권유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정답은 썸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확인해 보죠. Would you have some coffee, please? 15. Here are two books. One, it is a novel. The other, another an essay. 자, 15번이죠. Here are two books. 여기에 두 권의 책이 있다. One 혹은 it is a novel. 하나는 소설이고, the other 혹은 another, an essay. 또 하나는 수필이다. 이런 말이겠죠. 자, 어떤 두 개의 사람이나 사물이 있을 경우에 하나를 원으로 받으면 나머지 하나는 the other로 받죠. 자, 해석할 때는 두개 중에서 하나는 뭐고 또 하나는 뭐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답은 앞에는 원, 뒤에는 the other를 쓰면 되겠습니다. 정말 쉽죠? 자, 정답을 확인해 보죠. Here are two books. One is a novel. The other, an essay. 16. Do to another, others, what you like them to do to you. 16번입니다. Do to another, 혹은 others. 남들에게 해라. What you like them to do to you. 남들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을. 그래서 정리해보면, 남들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을 그들에게 해 주어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남들은 다른 사람들, 즉 other people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정답은 others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do to others, when you like them to do to you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what이하는 두의 목적어가 되는 명사절이고 was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죠. 자 그리고 them은 others를 가리키는 것으로 부정사 to의 to 의미상의 주어이면서 동사 like의 목적어가 되니까. 남들이 너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것을 그들에게 해 주어라.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확인해 보죠. Do to others what you like them to do to you. 17. Each of the students has his their own desk. 17번입니다. Each of the student s 그 학생들은 각자 has his 혹은 their own desk. 자신의 책상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인데요. Each나 Every는 단수 취급하기 때문에 동사로 단수형 h e s 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받을 때도 단수로 받으니까 정답은 h e s 가 되겠죠? 자 정답을 확인해 보죠. 18. Who, whom do you think the is? 자 18번입니다. 자 해석해 보면 너는 그 연사가 누구라고 생각하니? 이런 뜻이겠죠? 자, 이 문장은 do you think 와 who is the speaker? 자, 이런 두 문장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두 문장이 합쳐질 때 do you think who the speaker is? 자, 이렇게 되지 않고 who do you think the speaker is? 자, 이렇게 된 이유는 주절의 동사로 think가 왔기 때문이죠. 자, 동사 think가 나와서 뭐라고 생각하냐? 이런 식이 되니까 의미상 예스나 yes, 노로 대답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의문사 후가 문장 맨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럼 왜 후문 안 될까요? 자, 이 문장은 내용으로 볼때 의문 대명사 후가 이제 주격 보이기 때문에 목적격 후문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후가 되는 것이에요. 자, 정답을 확인해 보죠. Who do you think the speaker is? 19. I awoke one morning to find me myself sleeping in a stranger's room 19번이죠. awoke는 잠에서 깨어나다 이런 뜻을 가진 동사 awake의 과거형이니까 I awoke one morning. 나는 어느 날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 보니 즉 눈을 떠보니 to find me 혹은 myself sleeping in a stranger's room 자 여기 to find는 결과를 나타내는 부사제 용법의 투부정사니까 뭐뭐하고 보니 뭐뭐한 결과를 알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그래서 내 자신이 낯선 사람의 방에서 자고 있는 것을 알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 find의 목적어는 주어 자신이죠. 따라서 주어가 아니니까 동사 find의 목적어는 me를 쓸수 없고 제기대명사 myself가 되어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 그는 자살했다. 이런 말을 할때 he killed him 이렇게 쓰지 않고 he killed himself. 이렇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 용법이에요.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보죠. I a woke one morning to find myself sleeping in a stranger's room. 20. I have four brothers. One is in England, but others, the others are all with me. 자, 이제 딱두 문제 남았습니다. 자, 20번을 보죠. I have four brothers. 나는 형이 네 명이 있다. One is in England. 한 명은 영국에 있다. But, 그러나, others 혹은 the others are a l with me. 나머지는 전부 나와 함께 있다. 이런 얘기죠. 정리해 보면, 나는 형이 4명이 네 있는데, 한 명은 영국에 있지만, 나머지는 전부 나와 함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개 이상 중에서, 하나는 뭐고, 나머지 전부는 뭐다. 이렇게 표현할 때, 하나는 one으로 받고, 나머지 전부는 the others. 이렇게 받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지가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확인해 보죠. I have four brothers. One is in England, but the others are all with me. 21. It is one thing to own a library. It is quite the other another to use it wisely. 자, 벌써 A번의 마지막 문제 2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은 A is one thing and B is another. A와 B는 별개의 문제다. A와 B는 다른 것이다. 이런 형태의 문장이죠. 자, 여기에 있는 모두 가져어이 and 대신에 세미콜론이 들어간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당연히 언아더가 되겠어요. 자, A에 해당하는 것은 진주어 to own a library. 자, 그리고 B에 해당하는 것은 to use it wisely니까 it is one thing to own a library. 자, 여기서 라이브러리는 도서관이 아니고 개인 서재를 말하는 것이니까 서재를 소유하는 것과 it is quite another to use it wisely 그것을 현명하게 이용하는 것은 quite another 전혀 별개의 것이다. 이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보죠. It is one thing to own a library. It is quite another to use it wisely. 자, 이렇게 해서 a번을 다 풀어 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b번을 풀 차례죠. 자, b번은 빈칸에 적당한 단어를 넣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1번부터 보죠 B one. There is no water in my bottle. Do you have blank? 자, 먼저 해석을 해 보면 There is no water in my bottle. 내 병에는 물이 전혀 없다. Do you have blank? 너는 blank를, 즉 물을 좀 가지고 있니? 이런 말이겠죠? 자, 그러니까 blank에는 물을 받는 말이 오면 되겠습니다. 워터는 물질 명사이기 때문에 원으로 받을 수는 없고 섬이나 애니로 받아야겠죠? 섬은 긍정문에, 애니는 부정문, 의문문 또는 조건문에 쓰니까 여기서는 의문문이죠. 그러니까 애니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There is no water in my bottle. Do you have any? 2. Give me blank to eat. I'm hungry. 자, 2번 내게 먹을 것좀줘 배가 고프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먹을 어떤 것을 달라는 것이니까 something을 써서 something to eat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부정사 to e a t 이 형용사자용법으로 something을 뒤에서 수식해주고 있죠. 이렇게 thing으로 끝나는 말은 형용사나 형용사 구가 뒤에서 수식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정답 something을 넣어서 확인해 보죠. Give me something to eat. I'm hungry. Three. I don't like white socks. Don't you have any black blank? 자, 3번입니다. I don't like white socks. 나는 흰 양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Don't you have black blank? 검은 것은 없습니까? 이런 얘기겠죠? 자, 여기서 검은 것은 검은 양말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black socks. 이렇게 쓰면 되는데, 앞에 socks라는 말이 이미 나왔으니까, 같은 말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뒤에는 싹스를 받는 부정대명사 원즈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싹스처럼 짝을 이루는 명사는 항상 복수형으로 쓰고 복수로 취급되기 때문에 복수형 원즈로 받는 것이죠. 자, 그리고 원즈는 그 앞에 수식어구가 오는 경우에만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앞에 블랙이 나왔기 때문에 원즈를 쓸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정답을 넣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I don't like white socks. Don't you have black ones? Four. He said that my wound was a slight blank. 4 번입니다. He said that 그는 dead 이야라고 말했다. My wound was a slight blank. Wound는 상처, 부상. Slight은 가벼운 이런 뜻이니까 나의 상처는 가벼운 것이었다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그는 내 상처가 가벼운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벼운 것은 가벼운 상처, 즉 a slight wound를 가리키는 것이니까 blank에는 wound가 들어가면 되는데, 자 앞에 wound가 이미 나왔죠. 그래서 중복되니까 blank에는 wound를 대신하는 부정대명사 one을 쓰면 되겠습니다. 정말 쉽죠. 자 확인합니다. He said that my wound was a slight one. Five. I found blank difficult to work with him. 오 번입니다. 나는 그와 함께 일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자 이런 뜻인데요. 자, 해석을 통해서 쉽게 알수 있듯이 to work with him이 이 문장이 진목적어죠. 자, 그러면 목적어 자리에 있는 블랭크에는 가목적어 it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은 find it a to 부정사 이런 형태가 되는데 뭐뭐 하는 것이 a 하다는 것을 알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앞에서 배운 기억 다 나시죠? 자, 그럼 정답을 넣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I found it difficult to work with him. 6. as blank was rainy, we stayed at home. 자, 6 번입니다. As blank was rainy, 비가 왔기 때문에 we stayed at home. 우리는 집에 머물러 있었다. 자, 이런 말인데요. 자, 날씨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blank에는 날씨를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 i t 을 쓰면 되겠죠. 자, 비인칭 주어 i t 은 날씨 말고도 계절, 시간, 거리 등을 나타낼 수도 있죠. 자, 그럼 정답을 넣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As it was rainy, we stayed at home. 7. This knife will not do. Show me blank. 자, 7번입니다. 자, 여기 두는 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자동사로 쓸만하다, 적당하다 이런 뜻이니까. This knife will not do. 이 칼은 쓸만하지 않습니다. Show me blank. blank를 보여주세요. 이런 말이 있죠. 자, 이 칼은 안 되겠으니까 다른 것을 보여주세요. 이런 말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blank에는 다른 것, 이런 의미를 가진 another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을 넣어서 확인해 보죠. This knife will not do. Show me another. 8. It is you, Jack, who blank to blame. 자, 8번. 자, 여러분 이 문장을 보시면 it is that 강조 구문이라는 거 아주 쉽게 알수 있죠? 자 일단 blank에는 비동사가 들어가서 be to blame for 머머 이런 말을 완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be to blame for 머머는 머머에 책임이 있다, 잘못이 있다 이런 뜻이니까 책임져야 할 사람은 잭 바로 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you와 잭은 동격으로 쓰인 것이죠. 자이 문장은 이럴 때 강조구문인데 강조되는 말이 사람이기 때문에 대 대신에 w h o 를 써준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유가 강조되는 것이니까 블랭크에는 비 동사 아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확인해 보죠. It is you, Jack who are to blame. 9. The population of our country is smaller than blank of America. 자, 9번입니다. The population of our country. 우리나라 인구는 is smaller than blank of America. 미국의 blank보다 더 적다. 자, 다시 말해, 우리나라의 인구는 미국의 인구보다 더 적다. 이런 말이겠죠? 자, 그럼 블랭크에는 인구, 즉, 더 h e 레이션이 들어가면 되는데요. 자, 앞에 더 h e 레이션이 이미 나왔으니까 지시대명사 d e a t 을 써서 미국의 인구는 death of America.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아주 쉽죠? 자, death of America는 the population of America. 이 말과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정답을 확인해 보죠. The population of our country is smaller than that of America. 10. Blank scholar cannot be a good teacher. 자, 10번입니다. 자, 2번 문제는 부분부정에 관한 문제죠. 자, 일단 정답은 every가 되겠습니다. every가 not과 함께 쓰여서 every not 혹은 not every 이런 형식이 되면 부분부정이 되어서 모두가 뭐뭐인 것은 아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이 문장에서도 blank의 every를 쓰면, every scholar cannot be a good teacher. 학자라고 다 좋은 선생일 수는 없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보죠. Every scholar cannot be a good teacher. 11. I am a student and expect to be treated as blank. 자, 11번입니다. I am a student. 나는 학생이다. And, 자, 그래서, expect to be treated as blank. blank로서 대우받길 기대한다. 즉 학생으로 대우받길 기대한다. 이런 말이 되어야겠죠? 자, 그러니까 blank에는 a student가 들어가면 되는데 자, 앞에 같은 말이 반복되니까 앞에 나온 a student를 받는 지시 대명사 such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s such는 as a student와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I am a student. And expect to be treated as such.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185쪽에 6번 연습을 계속 풀어보도록 하죠. 자, 제가 수업을 마무리 지을 때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죠. 자, 복습은 하루가 가기 전에 해야 단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 예습도 철저히 해 보시기 바라요.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